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당론으로 탄핵안을 추진한 민주당 내에선 반란표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는데요. 전국은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탄핵안을 발의한 176명보다 3명이 더 찬성했는데 야 3당에서 이탈표 없이 대부분 찬성하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일부까지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탄핵 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했던 저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반사.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뒤에도 여야는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회는 무서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습니다. 막무가내식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지껄이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